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고 깨끗하고 화창하고 멋진 아침입니다. 제가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요. 땀이 지금 주룩주룩 막 흘러내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땀을 줄줄 흘리는 이유는, 뭐야, 왜 이래. 제가 지금 여기 보면 땀이 이렇게 줄줄줄 흐르는데요. 이렇게 땀이 흐르는 이유는, 제가 오늘 아침에 예초 작업을 했어요. 예초기로 제 밭에 풀을 뱄습니다. 이렇게 새벽 이른 아침에 풀을 베면 굉장히 좀 시원하고요. 그렇게 많이 덥지가 않고 작업이 빨리 진척이 돼요. 지금 제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이렇게 옷도 다 젖었어요.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요, 하루가 상큼하게 시작하고요. 몸에 있던 노폐물들도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우리 스트레스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쫙 풀려버려요.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부드럽고 반질반질해지면서 얼굴에 있던 이렇게 그 블랙헤드나 이런 노폐물들이 전부 다 빠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아침이 굉장히 멋지게 밝았어요. 제가 지금 약한 2시간 가량을 예초지를 했어요. 지금이 8시가 조금 지난 그런 상황이고요. 해는 반짝 떠올랐어요. 자, 그럼 제가 풀벤 예초 작업한 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자두밭이죠. 이렇게 자두들이 익어가고 있어요. 자두가 이렇게 될성 부르지 못한 녀석들은 이렇게 따줘야 돼요. 이렇게 될성 부르지 못한 녀석들은 따주고요. 될성 부른 녀석들만 이렇게 남겨서 얘네들이 잘 익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여기도 또 될성 부르지 않은 놈이 또 있어요. 될성 부르지 않은 놈들은 따줘야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농약을 치지 않기 때문에 벌레들도 먹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제가 기르고 있죠. 여기는 전에 풀을 베서 얘네들이 자란 곳이에요. 아주 그냥 멋진 초원 같아요. 목초지 같죠. 이 풀들도 이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또 베줘야 되겠죠. 이 푸른 이 초원 같은 이제 밭이 너무 멋있네요. 지금 햇볕이 떠올랐고요. 아침에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여기가 제가 풀을 뵌 곳이에요. 풀이 쫙 풀을 다 베버려서 깔끔하게 됐습니다. 우리 백구는 오늘도 저와 함께 저렇게 뛰놀고 있어요. 여기는 자두를 심어 놓은 곳이고요. 이쪽은 제가 나무들을 계속 심어 나가는 것을 확장하고 있죠. 확장해서 심고 있어요. 여기는 올 봄에 심은 아로니아죠. 너무 멋지네요. 여기를 제가 이렇게 풀을 다 뱄는데요. 이 풀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곡식보다가 더잘 자라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 풀을 베고 나서 여기 풀밴 가까이로 오면 그풀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너무너무 향기로운 그런 풀 향이 물씬 풍겨난답니다. 얘네들은 편백이죠. 편백을 지난 봄에 옮겨 심었는데, 이렇게 또 비실비실한 놈들은 그냥 비실비실하게 냅둬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웬만한 놈들은 살아남겠지요. 살아남는 놈이 이긴겨. 이긴 놈이 살아남은 게 아니고요. 살아남은 놈이 이긴겨. 여기는 돼지 감자예요. 이렇게 돼지 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돼지감자는 제가 베지 않았어요. 베지 않고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이 밭으로 들어오는 이런 곳이죠. 여기가 밭으로 들어올 수 있게, 제 집을 통해서도 이 밭에 올 수 있지만 여기 이렇게 조그마한 다리가 있어서 메인 통행로예요. 이게 이곳을 통해서도 저희 밭으로 들어올 수 있답니다. 자, 여기에 다리가 있죠. 자, 이 다리를 통해서 저희 밭으로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짜자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 밭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는 750평이에요. 제가 예초지를 하다가 딸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딸기들은, 딸기 농구를 제가 제거를 하지 않았어요. 아, 딸기가 굉장히 먹음직스러운데요. 아, 딸기를 한번 따먹어 볼까요? 딸기가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벌써 다 익었어요. 딸기 이렇게 아침에 딸기도 따먹고, 자, 이렇게 딸기를 따서 먹으면 되겠죠. 아, 먹음직스러운 딸기예요. 먹을게요. 그리고 여기 숲 속에 이렇게 또 딸기가 있어요. 얘네들을 이렇게 한 움큼 따서 먹으면 돼요. 이렇게 아까 예초지를 하면서 약간 갈증도 났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먹으면 약간 갈증도 해소가 되고요. 또 피로회복에도 굉장히 좋답니다. 먹어볼까요? 자, 이렇게 딸기 먹을게요. 아,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 아, 맛있는데요? 여기에 딸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풀내음이 엄청 좋아요. 풀내음이, 아, 온몸을 휘감고 돌고 있어요. 휘감아 돌고 있네요. 아, 너무 좋아요. 밭이 엄청나게 넓고 좋죠. 여기도 이렇게 돼지 감자는 그냥 냅뒀어요. 얘네들은 쌈거리죠. 나중에 얘네들은 쌈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할게요. 백구가 앞에서 저를 안내하고 있네요. 여기가 미나리 밭이에요. 제가 여기 미나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나리들을 다 위를 뚱쳤어요. 위를 뚱쳐놔야지만 이렇게 다시 올라오겠죠. 여기 얘네들은 좀 먹으려고 이렇게 남겨놨어요. 아, 이 미나리 부침개를 해 먹어야 되는데, 미나리 부침개를 혼자서 좀 해 먹기에는 조금 쓸쓸, 외로움, 뭔가 이상함. 예. 아, 오늘도 또 저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아,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었겠죠. 아, 찔레꽃인가요? 예, 찔레꽃도 저기 조금 피어 있네요. 와, 저는 항상 이렇게 맑고 멋진 이런 산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풀을 뵌 곳입니다. 풀을 여기를 오늘 전부 다 이렇게 뵀어요. 여러분, 오늘 또 하루가 이렇게 멋지게 시작이 되었네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오늘도 안녕한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래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